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. 일반 승용차 통행료는 편도 만 원, 대형 화물차는 3만 원에 달합니다. 트레일러가 하루 두 번 이다리를 오간다 치면 한 달 도로비만 300만 원입니다. 부산서 여기 가는 것도 운반비 많이 안 줘요. 네. 네, 그래서 3만 원, 그건 누구말 따나 기사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. 경부고속도로 요금의 22배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입니다. 이에 대해 거제 지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경남도의회가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부산 시민단체들까지 나섰습니다. 2020년부터는 매년 1,000원씩 인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은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운용사와의 협상을 통해 5조 8,600억 원의 손실보존금은 안 주기로 해서 재정부담은 덜었지만 대신 2020년부터 매년 통행료를 1,000원씩 인상하기로 해 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겁니다. 게다가 거가대교 운영사의 비용 부풀리기도 문제입니다. 모회사로부터 시중금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이자 비용을 부풀려서 세금으로 보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2017년 한 해에 190억 수익 내고 또 이자 비용으로 249억을 받았습니다. 이처럼 인하 여력이 많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 3천 명이 참여하는 등 통행료 인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공조입니다.